일어나자마자 나와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조깅하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깅복도 입었고 여러분들한테 할 때만 보여드리고 한번 저도 뛰어보려고요. 저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산책하시는 분들 있고 날씨 어제 밤에는 추웠는데 아침 되니까 그냥 탑에다가 헤딩 입어도 별로 안 춥네요. 어제 밤에 왜 그렇게 추웠지? 이렇게 동네 산책도 할 겸 나왔고 아래에서 가는 게 나으려나? 너무 좋다. 뭔가 아침에 산책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제 밥 먹고 마트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친구랑 누워있다가 밤에 막 맥주라도 마셔야지 했는데 그냥 잠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조깅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먹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켜봤어요. 한번 걸으면서 뭐 보여드릴 게 있으면 보여드리고 해보려고요. 와, 어제 진짜 파이브가이즈 햄버거 먹었는데 2000칼로리? 정도인가 칼로리가 엄청 높아가지고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제 마트 갔다가 오는 길에 술 파는 가게 갔는데 아저씨가 와인하고 위스키 서비스로 그냥 먹어보라 주셔가지고 이것도 조금 감해봤어요. 이제 이거 끄고 음악 들으면서 한번 뛰어볼게요. 안녕. 회사 왔는데 여기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동네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애들 지금 학교 가고 있네요. 저 성 같은 것도 보이고. 아, 진짜 숨차온다. 춥긴 춥네요. 추워요. 근데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이 공기와 그런 게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나는 한 10분 정도 안 뛰고 가서 씻어야겠어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살짝 뛰었고 근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아, 좀 더 뛰고 들어가야 되나? 그렇습니다. 여기는 에딘버러 조지 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고 예쁘다. 건물들이 진짜 다 오래돼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여기다 우리 가는데 저 여기서 애프터눈티 먹을 거예요. 저희 더돔이란 호텔에 왔고 애프터눈티 먹으러 왔는데 직원분이 예약했냐고 물어봐가지고 예약했다고 하니까 몇 시 했는지 물어보고 12시 예약했다고 하니까 제 이름 보고 티룸 12시 오픈하니까 잠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저희 지금 애프터눈티 예약한 거 기다리고 있어요. 호텔에서 12시에 예약해가지고 근데 아직 티룸이 안 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더돔 해가지고 예약하기 위해서 애프터눈 예약을 했어요. 호텔 엄청 좋은 것 같고 엄청 큰 것 같아요. 예약금이 인당 20파운드였고 온라인으로 결제했고 애프터눈티가 20몇 파운드인가 30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2시 애프터눈티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평일 금요일인데도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의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시간에 조금 맞춰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프터눈티 먹으러 왔고 호텔이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애프터눈티 메뉴가 있고 티도 한 사람에 30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이브리는 홈메이드 포크 앤 로스티드 시드 소시지 롤이 나오고 샌드위치로는 허니 로스트햄, 아란 토마토, 처트니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어. 내가 어제 마트에서 처트니 브랜스톤 건가? 맛있다고 한 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우리 사면 되고 우리 주문이 하는 거야? 오실 것 같긴 한데 애프터눈티 2인으로 예약했는데 아마 티를 물어보거나 그럴 것 같다.
팁시가 뭐예요? 팁시? 팁시 팁시 취하는 거니까 술이 알코올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대박. 칵테일과 애프터눈 티 함께잖아. 나 이거 먹어. 너는 이거 먹을래? 어. 그래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그냥 애프터눈 티 먹을래. 애프터눈 티 나왔고 이거 우유랑 설탕 넣어서 밀크티 만들어 먹으면 되고 연어 샌드위치랑 햄 처트니 샌드위치랑 소시지 롤 같은 거랑 에그 마요 샌드위치랑 스콘은 프루스콘하고 플레인 스콘 잼하고 클로티드 크림 위에 패션후르츠 무스 같은 거 얹은 치즈케이크, 당근 케이크, 슈, 마카롱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그러면 부터는 티 먹어보겠습니다. 햄하고 처트니가 있는 샌드위치고 밀크티 만들어야지. 설탕 넣어서 밀크티를 만들었어요. 너무 멋지게 먹어봐. 밀크티에 티가 너무 많이 찍었어요. 사진 찍었다. 어이구 조심. 괜찮아? 물을 아예 여기다 놔둬. 오이랑 연어가 들어있는 연어 샌드위치도 있어요. 아, 먹고 먹어봐도 돼? 새콤하네. 연어 샌드위치도 먹어볼게요. 햄 샌드위치도 맛있어. 여기에 이 샌드위치에 이게 처튼이야. 양파나 뭐 여러 가지 야채에다가 해서 그 잼같이 피클같이 만들어 놓은 잼 같은 건데 이 처튼이에다가 그냥 치즈만 넣고 샌드위치 해먹으면 너무 맛있거든? 근데 애프터눈티 샌드위치 꼭 나오는데 이거 해먹고 그냥 딱 치즈만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잘 먹어봐. 아 그래? 감사합니다. 남자 만날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소시지 롤 같은 거예요. 소시지 롤. 우와. 소시지 롤은 난 케찹이 필요해. 영국에서 배운 밀크티 맛있게 만드는 티를 찢잔에 반 정도만 따라줘요. 우유랑 1대1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티는 진한 티일수록 밀크티가 진짜 맛있어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같은 걸로 하면 좋고 설탕은 브라운 슈가 넣는데 두 개 정도 넣어야지 맛있어요. 원래 각설탕으로 넣으면 저는 각설탕 세 개 넣어요. 하나 더 넣겠습니다. 우유가 차가운 우유를 줘요 진짜. 그래서 맨날 친구들하고 왜 밀크티에 맨날 차가운 우유 주냐고 따뜻한 우유를 줘야지 라고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유가 그렇게 따뜻한 우유를 안 줘서 바로 넣으면 설탕 녹기가 힘들어서 우유 넣기 전에 먼저 먹어본대요. 그러고 나서 우유를 넣어야 돼. 우유가 차가워서 섞으면 됩니다. 맛있지? 진짜 딱이다. 그렇지? 저도 먹어볼게요. 우유가 따뜻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래요. 계란 샌드위치도 있는데 제가 흰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먹어볼게요. 궁금하니까. 맛있다. 이건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똑같지? 당근 케이크 먹어볼게요. 당근 케이크. 저 애프터눈 티에 당근 케이크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잉글리시 애프터눈 티는 첫 칸에는 샌드위치 같은 게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스콘, 세 번째 칸에는 이제 디저트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게 올라가거든요. 당근 케이크 엄청 많이 안 달고 위에 올라간 프로스팅도 되게 맛있어요. 파인애플 알러지 있다고 뭐야, 얘기했더니 따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패션후르츠 치즈케이크.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그리고 마카롱도 있어요. 미니미니. 마카롱 맛있다. 별로 안 달아. 그치? 아 그래? 먹어볼래? 초코마카롱은
이게 한국에서 맨 다음에 다이다 안 달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초콜릿 필링이 너무 달아. 아이스크림인데 약간 크럼블 같이. ASMR 안 되겠지? 마이크가 없어서? 크림 있고 큐에 들어가는 크림이 살짝 새콤한데 안에 잼 같은 뭐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에딘버러 날씨가 되게 좋다. 오늘 했어서 화장실 네? 나 화장실 영국 바이소인 파운드랜드예요. 지금 영국 파운드랜드 왔어요. 파운드랜드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초콜릿도 팔고 막 이런 것도 팔고. 선옥스 1파운드네? 타르트나 디저트 같은 것도 다 1파운드고 뭔가 한국 다이소처럼 파운드에 다 1파운드에 팔거든요? 영국 옷가게 왔는데 진짜 딱 요즘 힙한 유럽 애들 입는 스타일 옷이 다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건 저고요. 이렇게 진짜 딱 힙하고 너무 예쁜 옷들 팔고 있어요. 여기는 어반 아웃피터스 라는 곳이고 속옷 같네. 핫초코가 오트밀크로 가능해서 핫초코 시켰는데 내가 생각하는 머그가 아니라 이런 유리잔을 줬어요. 이거 먹어봐야겠다. 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맛있다. 핫초코 진짜 맛있다. 아, 맛있대. 더 마시면서 어디 갈지 좀 찾아보려고요. 저 오는 길에 프라이마크 가가지고 프라이마크 가서 옷도 좀 보고 아 미술관 가고 싶은데 문을 닫아가지고 어디 갈지 좀 생각해보려고요. 친구는 조니워커 위스키 체험을 가가지고 지금 이제 혼자 에딘버러 시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은 에딘버러 두 번째 여행이고 지난번에도 에딘버러에만 6일? 7일? 정도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어가지고 관광을 할 만한 곳들은 다 닫았고 또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까 프라이마크 봐서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는 이렇고요. 가볼까? 옷은 이따가 보고 지금 저기가 성 같은데 보여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성 맞나? 몰라. 저번에 저기 지나갔는데 안개가 되게 심한데 그것도 되게 에딘버러의 낭만인 것 같아요. 이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유튜버라서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건 뭐지? 아, 유칼리지라고 학교인가 봐요. 노래하시는 그 연주하시는 분이 끝났을 때 왔나 봐요. 와, 좋겠다. 이거 봐요. 저번에도 여기 왔었는데. 와. 보이세요? 와가지고 피치 라즈베리 오버나이트 우즈 사봤어요. 궁금하다. 이거 이렇게 오트밀에 뭐냐 복숭아랑 라즈베리 피치의 오버나이트 우즈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냉장고에 있거든요?
영국 스타벅스 영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새콤하고 진짜 맛있어요. 나 요거트에 오버나잇 오트를 해서 오트가 너무 부드럽고 과일들이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워커스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과자인데 스위트앤비니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스타버그는 제 최애 맥주인데 이거 딸기 라임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스위트 건데 영국 펍에서 옛날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반해버렸어요. 이거 브레스톤 셔튼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샌드위치에다가 치즈 넣고 빵 발라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고 싶은데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이거 프랑스 과자인데 이거 엘류루 이거 비스킷 맛있어요. 빈츠보다 훨씬 맛있어요. 맛은 빈츠랑 비슷한데 빈츠보다 훨씬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콜릿 무스도 맛있는데 이거 제 최애 젤리인데 진짜 맛있어요. 겉은 살짝 딱딱하고 안에 완전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쫄깃한 젤리가 느껴지는 젤리 맛.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민트볼이 더 맛있어요. 이거보다 세인즈버리 스카치 에그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여기 올드 엘 파소는 진짜 이거 타코 만들어 먹기 맛있는데 한국 사가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이거 영국에서 혹시 밥해 드실 일 있으면 사가지고 재료 고기랑 야채만 사가지고 만들면 되거든요. 안에 봉지에 구멍이 뽕뽕 뚫리고 거기 쌀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냄비에다가 끓는 물에 넣고 휘프 있으면 밥 되는 거라서 한국 밥? 그냥 밥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 인도어같이 안 남미긴 한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영국에 펍에 왔고 스포틀랜드 맥주 시켰는데 라거를 시켰는데 엄청 맛있어요. 여기 CFO도 언니가 주셔가지고 맛있는 거 같아요.